네, 바쁜 일상에서 힐링이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한라산 자비도량 정방사 창건 100년맞이 기념 및2025 에이펙 제주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제17회 정방사 산사 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강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99년도죠. 그때부터 정방사 어린이 불교학교에 빠짐없이 참여했었는데요. 이렇게 성인이 돼서 산사음악회 진행을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더 긴장되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저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산사음악회가 특별한 이유는 정방사가 창건된 지 99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만큼 오늘 산사음악회도 정말 알찬 이벤트들로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산사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늘 정방사 행사를 빛내주는 분들이 계시죠. 정방사 천수천안 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불법승 3부에 귀의하는 3기 1회로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바로 합창단의 찬불가 공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잘 봤습니다. 네, 지금 저희 산사음악회는요, BTN 불교TV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주변 지인분 중에 아직 이곳에 오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 링크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무상의 회장 논산 개태사 양산 큰 스님 오셨습니다. 네, 무상회 전 회장 퇴간 스님 참여하셨습니다. 무상회 회의사 원로 선용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무상회 미륵종 원로의장 회광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무상회 용화종 총무원장 법광 스님 참여하셨습니다. 무상회 법륜종 총무원장 보성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무상회 총무 황룡사 혜륜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무상회 한국불교태고종 승가회 회장 와룡사 주지 성광 스님 참여하셨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행정부 원장 능혜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법명사 주지 전 군종교 구장 선일근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전 행정격원장 원용회 회장 성호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태고종 세종 충남교구 종무원장 청공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태고종 경기남부 종무원장 성각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태고종 대전교구 종무원장 초암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원 구룡사 주지 원봉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금남선원 주지 진우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천재사 주지 연담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속각 용운사 주지 혜일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태고종 제주 종무원장 구암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제주 종무원 제14대 종무원장 당선자 덕림사 주지이신 휴한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태고종 제주종무원 포교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관장 환파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태고종 제주종무원장 종회의장 성근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태고종 제주종무원 부원장 지행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태고종 제주종무원 규정국장 서간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태고종 제주종무원 포교국장 이량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보문사 주지 법성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향림사 주지 능효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전국교임 전법사회회장 진화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전국교임 전법사회 재무진경 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신행단체장님 내빈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님 참석하셨습니다. 서귀포시청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경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제주종무원 도신도 회장 및 서귀포 불교대학장 김만국님 참석하셨습니다. 태고종 제주종무원 태구보현봉사단장 김춘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탐라성 문화관 원장 강규진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분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호법원 부원장 법성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제주태국원 원장 김근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법보신문 상임논설위원 최문기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 BBS 불교방송 사장 윤두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불교TV 박태진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 불교신문 대기자 김익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재민일보 오홍식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금강반야회 회장 원종훈님 참석하셨습니다. 부탁클럽 직접 회장 양창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부탁클럽 천지회 회장 강계영님 참석하셨습니다. 부탁클럽 정방회 회장 양정도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방사 천수천안 합창단장 김봉렬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 21세기 한중국제교류협회 회장 강영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서귀포 불교문화원 전 원장 한용훈님 참석하셨습니다. 서귀포 불교 정토거사림 회장 한훈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서귀포시 연합합참단 회장 양현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영꽃합창단장 임병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성광사 합창단장 강미경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내빈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산상마켓를 위한 축사가 있겠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행정부원장 능예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한라산 자비도량 정방사의 산사음악회가 은 17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방사 창건 100주년 맞이를 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정방사의 주지스님이신 도학 해일 큰스님의 원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 주지스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가 날로 깊어지고 성숙되고 질적과 양으로 향상되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열과 성으로서 음악회가 더욱 화려하고 장엄하게 회향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는 오로지 부처님의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는 방편력에서 우리 음성공양으로 이렇게 음악회가 치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음악회를 계기로 더욱 불자로서의 원력과 행을 잘 갖추어서 오늘 토크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제주 불교가 제주 목사의 불교 폐교 정책으로 인해서 거의 말살되었던 불교가 안봉여관 스님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운양 스님, 방동화 스님 이런 분들의 원력이 있었기에 제주 불교가 다시 이렇게 활성화되고 우리 시민과 민중의 품으로 품 안으로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음악회를 계기로 제주 불교가 더욱 활기차고 신행 깊은 도량으로서 제주 불교와 제주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불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축하 공연 순서가 있겠습니다. 세연예술단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최은진, 손민정, 김부영님의 관세무살춤인 관음문 무대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샬롬
세연예술단원 분들이 잠시 무대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위성봉 국회의원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위성봉 국회의원의 축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위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안 시킬 줄 알았는데 인사를 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산사음악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정방사 100주년을 맞아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방사 100년의 역사 그리고 제주불교 역사를 만들어 오신 도학 헤일 스님을 비롯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예, 정말 대덕 큰 스님들께서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산사음악회가 우리 마음을 좀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산사음악회로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게끔 만들어주신 우리 정방사 도학 헤일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힘을 내는 그런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공로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여 년간 정방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전 강완철 회장님께 공로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공로패 전달은 현 신도 회장님이신 백성식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두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위하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라산 자비도량 정방사 신도 회장을 맡아 정방사 신도들의 화합은 물론 정방사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노력하신 공로를 기리고자 신도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불기 2567년 10월 8일 한라산 자비도량 정방사 신도 1동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지금 무대 준비가 완료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세연예술단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 자비도량 정방사 창건 100년 맞이 기념 및 2025 APEC 제주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제17회 정방사 산사 음악회. 네, 축하 공연으로 이제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은 것 같은데요. 이 기세를 몰아서 초청 가수들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문을 열어주실 분은요. 매해 정방사 산사음악회의 분위기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분이죠. 네, 도내 최고의 부름 가수 윤정님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7살을 맞이했는데 네, 올해가 창립 99주년 맞이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늘 새로워요. 오늘 17회째 맞이하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저 몇 번째 무대에 서는 것 같습니까? 17번째. 예, 이 산사가 불사하기 전서부터 저는 이 무대를 섰고요. 부름 가수, 불자라는 건 당연한 거고 부름 가수라는 것은 우리 부처님의 높으신 그 지혜가 담긴 그 법문에 좋으신 말씀에 곡을 붙여서 그거를 노래로 표현하는 그런 곡을 애당초 저는 취입을 해서 음반 발매를 해가지고 부름 가수로 불자인 건 당연한 거고요. 불자 가수로 부름 가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덕 큰 스님들 함께 마주해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아까 여기 앉아 계셨던 스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좀 예, 저 멋을 좀 한껏 더 발휘를 좀 해보려 그랬더니 예, 가셨네. 예. 네. 해마다 늘 새롭고 늘
반가이 맞아주심에 정말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이제 100년 맞으니까 내년에는 네. 또 이제 새로운 그렇죠. 느낌이실 겁니다. 스님 저 내년에 와도 되구가. 아, 오케이, 오케이 하셨습니다. 네. 예, 증인 쓰셨죠? 내년에 또 불러주신답니다. 아, 저는 정방사 신도예요. 저를 안 오고 저가 안 오면 또 누가 오겠습니까? 그죠? 내년엔 100주년 더 큰 행사를 우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공연으로는 어떤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죠? 다음 공연으로는요. 어쨌든 이것도 다 대중 매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중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노래인데 대중 가요입니다. 근데 참 저는 발라드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선사의 이 분위기에 맞고 또 이 계절에 맞고 그런 곡을 한번 골라봤거든요. 제목은 바람아 구르마라는 노래인데 제가 우연히 이 노래를 서울에 행사 갔다가 불렀더니 함께 하셨던 가수님께서 너무 극찬을 주셔가지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면 여러분들이 정말 좀 감동을 좀 할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람아 구르마라는 곡 불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의 명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우리 안방에서 50분 보는 게 하루 종일 걸려서 녹화를 한다니까요. 어디서 왔어?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그 사찰 행사 가면 좀 점잖게 옷을 좀 입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사실 막 조금 전에 은갈치 축제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막 고심 끝에 옷을 이걸 선택했습니다. 딱 가니까 먹갈치 왔네. 먹갈치 같다고. 불현듯 어떤 남자분이 와 먹갈치 같네 이러더라고요. 먹갈치 같아요. 은갈치가 아니고 먹갈치. 그래요. 감사합니다. 앵콜. 그래요. 이 밤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만한 노래일 겁니다. 송가인 곡인데요. 검은 고야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자리를 더 흥을 돋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좀 앞에 오셔서 춤추셔도 돼요. 내 청춘이 못하게 붙잡아 보자. 오동잎 떨어진 달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 마음이 가지 못하게 붙잡아 보자. 뚱따리뚱땅 뚱따리뚱땅 검은 고야 내 청춘이 못하게
네, 산삼업계 분위기가 점점 더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해가 지면서 날씨는 꽤 쌀쌀해졌지만 이곳의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데요. 바로 다음 순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상 가수 지효스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늦게 오느라고 마이크 리허설도 한번 못 해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 프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프로 윤정 가수님의 신나는 노래 뒤에 명상 가수가 와서 노래를 한다니까 분위기가 좀 냉랭해질까봐 걱정은 됩니다만 정방사 창건 100주년 100년을 생각해보고 1000년을 기약하는 시를 몇 편 준비해 왔습니다. 같이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겠지요. 살다간 가겠지요. 세월도 그렇게 왔다가 갈 거예요. 가도록 그냥 두세요. 관객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상가수로 소개받은 지어입니다. 저도 정방사 산상음악회에 이번이 세 번째 우리 그 해일 큰스님께서 오라 그래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 오셨다고 하는데 이제 처음 오신 이제 관객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에게는 명상가수라는 이름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 이 명상가수의 뜻이 뭔가요? 명상이라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어서 명상가마다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명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순간 나의 마음자리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눈을 감고 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나는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나, 나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나, 나는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때 여러분들의 수행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상을 토대로 제가 노래를 잘해서 명상가수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노래를 부르는 그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그 가사를 통해서 이게 모두 시거든요. 도종환님의 시였습니다. 좀 전에는 이번에는 고규태님의 시와 또 끝머리에는 우리 나홍스님의 시까지 제가 신앙송을 한다라고 생각으로 합니다. 그 시를 들으시면서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면 지난 100년이 축하만 할 일이겠는가, 얼마나 우리 해일 큰 스님께서 마음으로 눈물을 쏟고 무릎하기 닳도록 절을 하고 기도를 하시면서 일구어온 100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즐거운 마음도 필요하지만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000년을 기약하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원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 챙김의 일환으로 명상을 좀 많이 찾고 있는데 아마 지어 스님의 공연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정방사 창립 99주년을 기념해서 정방사와 정방사 신도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 해일 큰 스님 많이 좀 성원하시고 우리 불자님들 더욱더 우리 해일 큰 스님 본받아 기도 열심히 하셔서 천년 만년 역사를 이루는 정방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어 스님의 공연을 이어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꿈결 헤맨 자리
젖은 눈물의 백년 오늘도 꿈을 띄우는 바람 돛단대 하나 여울 저 어디로 가나 명상이 잘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홍 스님의 신앙송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도 부질없어 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버려 성냄도 벗어버려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버려라 월월 벗어라 월월 사랑도 월월 미워
버려라 월월 벗어라 월월 탐욕도 월월 성냄도 월월월월월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아하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마음이 편안해지는 무대 잘 봤습니다. 네, 다음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갓대금님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도님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갓을 쓰고 대금을 연주하는 갓 대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방사는 처음 오신 건가요? 네,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네, 오시니까 네. 어떠신가요? 아,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주지스님이 두 손 모아서 감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한눈에 반한 듯한 느낌으로 보시던데. 아, 네. 오늘 무대가 좀 더 뜻깊은 게 앞에 또 우리 스님께서 명상 음악을 또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그 음악에 좀 더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좀 더 집중하고 더 멋있게 연주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좀 들을만 하셨나요,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후로 팬들이 정말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갓대근님이 이렇게 훌륭한 공연도 있지만 뭐 MC랑 연기, 쇼호스트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그 어렸을 때 좀 약간 방황하던 시절, 네. 예, 경험을 좀 많이 하고 싶었던 그 시절에 그렇게 좀 해봤는데 사실 그 경험들이 이제 제 연주에 다 이제 또 함께 함축돼가지고 더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 네네. 오늘 공연 관객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제주도 이주한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아, 2년 됐는데 저 제주 분들이 이렇게 많이 대금을 좋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주도에서 또 대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멋진 활동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무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초대 가수는요 윤세진 님 외 두 분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세진입니다. 자, 아시는 노래 다 같이 불러주세요. 사랑해. 정방사 100주년 기념 너무 축하드리고요. 부처님의 가피력이 지금 가득가득 여기 있어서 저도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정말이에요? 네. 자, 부처님의 가피력을 많이 입으셔서 성불하시기를 진심으로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곡 더 하라고 소리를 안 하네 아무도. 괜히 인기 받고 싶어가지고. 앵콜이죠? 자, 이번에는 제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 건데요. 제가 좀 욕심이 많아요. 그 노래 제목이 당신은 내 거라는 곡이에요. 내 거. 다 내 거예요. 여기 계신 분 다 내 거. 스님 누구 거? 내 거. 무슨 내 거. 내가 스님 거야? 스님 누구 거? 그래요. 정방사 누구 거? 윤세진 거. 야, 언니 진짜 머리 똑똑하다. 자, 당신은 내 거 할 때 같이 내 거 하시면 다 사랑도 돈도 부처님도 다 내 거 됩니다. 알았죠? 자, 당신은 내 거. 음악 주세요. 내 거, 사랑 내 거. 가자. 당신은 내 것.
소리로 당신은 내 것, 사랑도 내 것, 이 세상 모두 다 내 것. 멀리 갇히지만 사랑하니까 이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뭐. 자, 전방사 누구꺼 잘한다. 당신은 내꺼, 사랑도 내꺼. 당신은 내꺼, 당신은 내꺼, 사랑도 내꺼. 내 마음이 모두 다 내 것. 사랑한다면 나만 바라봐. 지나간 나이들에 흔들리지 마. 당신 내 것, 사랑도 내 것. 멀리 갇히지만 사랑하니까 이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못하고. 당신은 내 거, 사랑도 내 거, 이 세상 모두 다 내 거. 사랑하니까 이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뭐. 자, 여러분 누구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제 앵콜 안 할 거예요. 앵콜 안 할 거예요. 그 제가 사실 한 곡 더 남아 있는데요. 오늘 특별한 분을 제가 한번 모시고 싶어서. 자, 불편한 몸이라도 정말 음악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불자 가수님이어서요. 그래서 오늘 꼭 우리 정방사에 꼭 이렇게 모시고 싶었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해 주세요. 자, 가운데로 잘 네. 자, 마이크는 이거 드리면 될까요? 마이크. 이거 드리면 될까요? 지금 되게 어려 보이죠? 40대로 보이잖아요. 네, 7학년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늙지도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시고 부처님 말씀 안에 살고 계시는 우리 불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노래 끝에 본인 그 음반이 나왔어요. 그래서 노래가 조금 슬프긴 한데 그 노래가 너무 좋으시대요. 그래서 노래 한번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본인. 해줬나? 예. 안녕하세요. 아, 잠깐, 잠깐. 저는 인사하고 가야죠. 자, 윤세진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가수 윤이라고 합니다. 정방사 1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떠나가버리고 나 홀로 긴 밤을 울었어. 아픈 눈물도 모르고 그대를 사랑했네. 이것이 이별이랍니다. 못 잊어 긴 밤을 울었어. 아픈 마음도 모르고
그대는 떠나갔네. 아하 이렇게 사랑을 아프게 하고 아하 그렇게 떠나갈 수는 없어요. 나는 인연이랍니다. 울어도 눈물이 흐르지 않아. 아무리 눈물 흘러도 인연처럼 웃고 있어요. 나는 인연이랍니다. 울어도 눈물을 싫어요. 아무리 눈물 흘러도 인연처럼 웃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수 동해입니다. 약속해도 지나가버린 시간만큼 살아
못하고 약속해도 후회 없도록 너만을 사랑할게. 약속해도 지나가버린 세월만큼 사랑하다고 약속해도 우리의 사랑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지나가버린 세월만큼 사랑하다고 감사합니다. 네, 다채로운 무대 잘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왔을 때는 뭐 이 앞에서 다들 춤추시고 따라 부르고 되게 활기찼는데 오늘은 좀 예전만큼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그런가요? 네, 저 서운하니까 충분히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가수 전동현님의 무대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막걸리 한 잔 박수. 온 동네 소문났던 전덕꾸러기 아들 장가 가던 날 알턴 네가 빠졌다며 덩실더던지 춤을 추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보살이 손으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타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막걸리 한 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정방사 신도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수 전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동현님은 뭐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시고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요즘은 좀 어떤 근황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제가 제주도에 입도한 지 한 6년 정도 됐는데 좀 특별한 사연으로 입도를 하게 돼서 그 사연을 가지고 KBS 노래가 좋아, 그 다음에 MBC의 트로트의 민족이라는 곳에 제주 대표로 제가 나왔었고요. 작년 이제 11월에는 그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제가 음악 치료사를 꿈꾸는 제주도 가수 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되고자 열심히 활동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럼 정방사는 처음 오신 건가요? 네, 정방사 처음 왔는데요. 네, 너무 오신... 분위기도 좋고 네. 너무 좀 뜻깊은 자리라서 좀 얼떨떨하긴 한데 너무나도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네네. 네, 다음 공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우리 관객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제가 두 곡을 더 부를 건데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원래 그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숙하지 않은 좀 더 신나는 그 호응도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부를 노래, 다다음 부를 노래 다 신나는 노래라서 여러분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예, 밝은 모습으로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무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도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어쩌다 이렇게 멋진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 행운의 남자인가 봐. 나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사랑이 이런 건가요? Yeah.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헤이! 다 같이 손머리로 박수! 우리 아시는 분들도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헤이! 나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사랑이 이런 건가요? Yeah.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Hey! 나 그대 생각하면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세요. 우리 마지막 곡은 빠른 노래 할 건데, 신나는 노래 할 건데, 지금 이제 나올 건데 둥지라는 노래 거거든요. 아 근데 내려가면은 뭐 그 마이크에 하울링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일어나셔가지고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아까 제가 몇 분 봤거든요. 우리 이렇게 계속 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저쪽에 좀 지인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앞으로 나와서 좀 춤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둥지라는 노래 신나는 노래니까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즐기면서 마지막 노래 무대 시작해보겠습니다. 둥지 시작해주세요. 헤이야! 1, 2, 3, 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느낀 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가 대단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 맞지만 한눈 팔지만 여기 둥지를 들어 감사합니다 이만하셔서 지난 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사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만 후!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동기를 들어봐 다 같이 댄스 하이! 감사합니다. 자, 일어나셨으면 흔드셔야죠. 후! 내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다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만 한눈 팔지만 여기 둥지를 들어 지난 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와 마지막 힘을 다했어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감사합니다. 전동현이었습니다. 이제 초청 가수 공연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분을 보기 위해서 정말 긴 시간 기다린 것 같은데요. 이 제주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가수 문희경님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같이 살아가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벗어놓고 이유도 서고 창고는 나를 보고 지 없이 살라가네 같이 바람 같이 살라 하네 감사합니다. 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서귀포 남원읍 하리리입니다. 하리리 출신 여러분들의 후배이자 옆집 동생입니다. 요즘에 원래 배우로 활동하다가 요즘에 가수로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 저기 해일 주지소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무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방사 창건 99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정말 특별하게 모셨는데 정방사 산사 음악회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계속 그 콘서트 투어를 전국 다니는데 사실 오늘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저기 주지스님께서 저랑 연결이 되셔가지고 저한테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문희경 씨, 우리 저기 정방사 신도들이 문희경 씨를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오시면 안 되겠냐고. 사실 거짓말 하신 것 같아요. 저 기다리셨어요? 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다들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어머나 제가 뭐라고 그러면 스님 제가 스케줄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저를 정말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지스님께서 너무 큰 지혜롭게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동받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정말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나 네. 싶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원래 이제 문희경님이 제주의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네,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또 이제 제주도 그리고 제주 이 서귀포에 와서 공연하는 게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제가 서귀포 지금 서귀포시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데 웬만하면 제가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기간 중간에 제가 제 고향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기간 안에 정말 제가 제 고향을 위해서 되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 제가 재능기부로서 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 일환으로 웬만한 거는 문희경 저 찾아주면은 다 웬만하면 다 서귀포에 오고 그럼 제주도에 와서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도 굉장히 뿌듯해요. 저의 존재감이 선한 영향력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구나 생각해서 좀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문희경님의 진심이 많은 신도분들에게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문희경님의 계획도 어떤지 궁금해요.
저는 원래 배우인데 겨울부터 12월부터는 드라마 촬영하는데 그 안에는 사실 제가 노래를 하는 것도 저의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쁘게 요즘에 이렇게 봉사하러 다니고 이런 무대가 있으면 이제 기꺼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문희경님의 무대를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방사 신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늘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들이 늘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거를 고대하면서 또 그 자리에서 또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면 저는 기꺼이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문희경님의 무대를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다음에는 저 미운산에 여러분들 좋아하실 건데 미운산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박수!
여기서 돌아서야 해. 아직도 못한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대로 지워야 하나. 아, 미련 같은 걸 이제는 사치인 거야. 당신이 날 못 버린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Hey! 사랑이 나를 울리기 전에 눈물이 나를 잊어야 해. 여기서 돌아서야 해. 아직도 못한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대로 지워야 하나. 아, 미련 같은 걸 이제는 사치인 거야. 당신이 날 못 버린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당신이 날 못 버린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감사합니다. 우리 스님 같이 놀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아니 정말 이런 대중적인 종교는 대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요즘 흐름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혜일 스님 얼마나 잘 즐기고 계세요. 우리 스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스님 최고이십니다. 다음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우리 모든 제가 존경하는 스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제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축복의 노래 같습니다. 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이 가사를 들으시면은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잘 살아왔다고 내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나에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느라고 많이도 힘들었겠다. 그래 이만하면 잘한 거야. 아주 잘 살아왔어. 세상이란 바다 위에 홀로 내던져져서 거친 시련과 싸우면서 많이도 외로웠겠다. 세월이 참 빨리 간다. 돌아보면 아쉽지만 살아왔던 지난 날에 후회는 하나 없다.
갖고 살 순 없어 모자람도 있는 거야 그런 모자람을 채워가는 게 삶의 의미인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고대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간다 돌아보면 아쉽지만 살아왔던 지난 날에 후회는 하나 이만하면 100점인 거야 다 갖고 살 순 없어 모자람도 있는 거야 그런 모자람을 채워가는 게 삶의 의미인 거야 너는 이미 최고야 너는 이미 최고야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최고세요. 정말 여러분들 100점이시고 정말 최고세요. 근데 앵콜하기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뭐 있습니까? 아이즈와라 있습니까? 아이즈와라 혹시 뭐 있습니까? 네, 네 아이즈와라 아이즈와라 스님 아이즈와라 스님이 아이즈와라
네, 여러분 오늘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혜일스님 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네, 문희경님의 공연까지 이 고즈넉한 정방사에 정말 아름답고 생기 있는 선율이 가득한 밤입니다. 네, 여러분 충분히 즐기셨나요? 네, 오늘 산삼학회 열기까지 그리고 정방사 창립이 99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혜일스님의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혜일스님에게 말씀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예언을 잘 합니다. 어저께 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보셨죠? 저는 벌써 예언을 했어요. 2-1로 이길 거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야구도 이길 거다. 그리고 제가 정방사에 와보니까 이 땅이 남의 땅이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제가 요 대문을 제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신도들한테 땅 문제 해결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되더라고.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오늘 동참한 모든 분들이 잘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복 받을 것이다. 근데 문희경 씨는 벌써 가버렸어요? 가버렸어? 문희경 씨도 잘 될 것이다. 확실히 잘 될 겁니다.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이 복 많이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사회 본 얘가 아가씨, 이 아가씨가 이 저 한 어린 때부터 여기 정방사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어린이 불교 학교 출신이고 손녀딸이에요, 손녀딸. 우리 그 형님의 손녀딸이에요. 예. 그리고 이 아가씨는 제주도에서 모델로 이렇게 하고 여러 군데서 모델 이렇게 스카우트 하는 그런 저 얼굴 보세요. 보통 미인이 아니에요. 말도 잘하지요. 예. 네. 이 아가씨도 잘 될 거예요. 확실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산삼 음악회를 열기까지 이제 준비부터 기획 그리고 진행까지 정말 보이지 않은 곳에서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대표로 백성식 신도회장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도회장님 앞으로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도회장 백성식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그 산사음악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대덕스님들 그리고 우리 사부대중 그리고 출연진 모두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든 일 소원 성취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라산 자비도량 정방사 창건 100년 맞이 제17회 정방사 산사 음악회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어서 오늘 음악회가 정말 빛이 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사홍서원 순서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정방사 창건 100년사 책 구매를 원하시면 저희 종무소 가서 말씀드리면 되고요. 네, 가시는 길 조심하시고 남은 연휴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